한화 디펜스는 고성능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패트리엇 발사대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여 동안 총 18대를 납품하며 발사체계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출고식을 갖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창원 사업장에서 패트리엇 성능 개량 출고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디펜스 이성수 대표이사, 레이시온 동아시아 대표 미스터 패터슨, 독일 MBDA사, 방사청 임재용 유도무기 사업부장 등 군 관계자 및 글로벌 방산기업 CEO들이 참석했는데요. 이성수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발사대 제조 경쟁력 강화 및 추가 주주,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성능 개량 사업에서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무기체계 개발에 접목해 앞으로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